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석달을 보며 문정희 그대 아내는 아무래도 옛날 우리 어머니가 장독대에 떠놓았던 정한수 속에 그 맑은 신이 살고 있나 보다. 지난 여름 모진 홍수와 지난 봄의 온갖 가시덤불 속에서도 서울 향내 푸르게 베인 송편으로 떠올랐구나. 사발마다 가득히 채운 향기, 손바닥이 닳도록 빌고 또 빌던 말씀. 참으로 목양 목같이 희고 맑은 우리들의 살결로 살아났구나. 모든 산맥이 조용히 힘줄을 세우는 오늘은 한가인 날. 헤어져 그리운 얼굴들 곁으로 가을처럼 곱게 다가서고 싶다. 가혹한 짐승의 소리로 녹슨 양철처럼 휘어버린 북쪽의 달, 남쪽의 달. 이제는 제발 크고 둥근 하나로 띄어놓고 나의 추석달은 백동전같이 눈부신 이마를 번쩍이며 밤 깊도록 그리운 얘기를 나누고 싶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